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인들 루루레몬 레깅스 살 돈 충분해? 피트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자, 제가 그 연휴 전에 넷플릭스의 아베크롬비 다큐멘터리 시리즈 보라고 추천드렸는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많으시군요. 네. 아베크롬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아베크롬비의 실적과 주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와, 아베크롬비 사로 많이 갔네.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아베크롬비가 부활한 것도 있는데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는 어쩐 그 아베크롬비의 실적이 모든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는 걸 대변하진 않지만 어떤 요소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었죠. 근데 루루레몬은 더 비싼 옷이에요. 뭐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죠? 아베크롬비를 입을 때랑 이 루루레몬을 입을 때의 상황은 완전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의류 섹터 안에서 아베크롬비는 쌉니다.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지만 이제 폴로 라이프로렌 같은 폴로 라이프로렌은 뭔가 뭐라 그러지? 이게 날라리 완전 날라리는 아니잖아요. 그 밑에 약간 이상한 포지션을 구축했었죠. 백인이 막 놀고 사교적으로 모임 갖고 이런데. 근데 가격이 싸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바가지를 씌웠다고 하는데도 홀리스터나 그런 거 티 18,000원 막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적이 좋은데 자 루루레몬은 가격 자체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루루레몬 실적도 좋으면은 야 저거는 루루레몬까지 마음껏 살 정도로 미국인들 지갑이 두툼하구나. 그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루루레몬의 실적까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고 미국인들의 지갑이 두툼해져가지고 루루레몬까지 살 정도로 뜨겁다. 아 그러면 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나빠가지고 루루레몬 실적 폭락하고 미국인들 고용 지표 너무 안 좋아 버리면은 야 금리 인상을 안 해 이제 멈췄는데. 여기서 지금 아예 그러면 멈춘 걸로는 효과가 없고 인하를 또 인하를 확 해가지고 살려야 되나? 그러니까 똑같이 인하를 하는데 어떤 시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나와야 되고 기업의 실적은 좋게 나와야 돼요. 맨날 매번 말하지만 지금 자 6월 3일 월요일 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구매 공급 구매 관리자. 기업에서 여러 가지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뭐 서비스든 물건이든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은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입을 많이 한다. 매입을 많이 하고 싶을 정도로 심리가 좋다. 심리지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게 나오겠죠. 설문조사입니다. 이거는 직접 설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확장이냐 축소냐 동결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공사비 4월 달 미국의 공사비 지수가 나오고요.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건 공사 현장이 지금 이 막 삽으로 파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ISM에서 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 S&P에서 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마킷이라는 설문조사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여기는 마킷이 주도로 하는 거고 ISM이 주도라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설문을 물어봐요.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근데 무슨 차이냐? ISM은 공공기관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를 바가 없어요. 동사무소도 물론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뭐 에어로빅 반을 개설한다든가 그렇죠? 웃긴 얘기 아니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자 동사무소 예를 들면 동사무소 직원의 상상력보다 게임 회사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회사 다니는 사람의 상상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죠? 미국도 똑같아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의 공공기관의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더 보수적으로 나오겠죠. 경기 전망을 더 보수적으로 하겠죠.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S&P PMI보다 ISM PMI가 조금씩 수치가 더 낮게 나와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는 긴랩이 있고요. 긴랩은 그 우리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코로나 때 화상회의 많이 했잖아요. 밖에 못 나오고 회사에 출근을 못하니까. 긴랩은 그 도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도구와 어떤 그런 시스템들,
제공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AI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6월 4일 이제 주 중반으로 갈수록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6월 4일 화요일 날 이제 공장 주문이 있고요. 이건 공장에서 얼마 주문했느냐고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옵니다. 자, 기업 담당자가 채용 공고를 많이 내면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요. 채용 공고 건수가 높아지면은 아, 경기가 좋아져서 채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휴렛 패커드, 그다음에 베스앤바디웍스도 소비주죠. 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스탠다드앤푸어스 서비스 PMI죠. 아까 월요일은 제조업 PMI고 이 지금 수요일은 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이 제조업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지 미국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PMI는 제조업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더 넘쳐요, 지금. 제조업 분야보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하는 게 있고 ISM에서 하는 게 있죠.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ADP에서 민간 부문 고용 5월달께 나오고요. 미국의 생산성, 미국의 무역 적자. 자, 그다음에 드디어 루루레몬 실적이 6월 5일 수요일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하나의 어떤 타이틀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루루레몬 살 돈이 있는가? 이번 주의 주제는 그냥 그거예요. 그다음에 달러트리. 6달러트리의 6, 이거는 저기 지워야 돼요. 달러트리, 자, 달러트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요즘에 소비의 양극화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양쪽이 다 좋아져요. 그렇죠? 달러트리 같은 100원샵 가서 사는 것도 많은 것이고 루루레몬같이 비싼 것도 사는 거는 이게 둘 다 좋아져 버리면은 그렇죠? 이건 그냥 소비의 양극화라는 소비의 특징이지 경기가 죽은 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달러트리만 간다면 루루레몬은 안 좋게 나오고 달러트리만 좋게 나오겠죠. 둘 다 좋게 나오면은 이거 그 소비의 양극화의 어떤 특징이고 그거는 아 그냥 어쨌든 간에 달러트리 100원 샵을 가든 루루레몬 비싼 걸 사든 아 지금 소비 지갑을 열고 있네 이렇게 되겠죠. 자 캠벨스프 소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식품주도 다 좋게 나오고 다 좋죠. 식품주가 우리나라는 삼양식품만 좋은데 얘는 식품주가 다 좋아요 지금. 캠벨스프 나오고 예, 이런 것들 나옵니다. 6월 5일 루루레몬 실적. 이게 지금 예, 주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요. 6월 6일 목요일. 자, 이미 현충일을 지났죠. 우리나라는 쉬지만 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항상 목요일에 나오죠. 목요일에 나오고 미국의 생산성 및 비용 나오고 도큐사인 니오 그다음에 스모커 잼 아침마다 빵에 발라 드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3사라 나옵니다. 니오 전기차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니오의 실적에 또 관심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6월 6일도 중요한 게 많고요. 6월 7일 금요일 날. 자, 금요일 날도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지금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6월 7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얼마나 고용을 했는지, 얼마나 이직을 해갖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하고 도매 재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속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냐, 동결을 해야 되나, 혹은 마이너 리트 리포트로 다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또 물가를 잡아야 되나, 마느냐. 그게 지금 다 이 고용 지표. 왜냐하면 고용이 좋게, 너무 좋게 나와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평균 임금이 막 급상승하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막 펑펑 쓰고 루루레몬을 막 한 명당 매장에서 100만 원씩 결제를 해. 그렇게 뜨거워버리면 너무 뜨거워버리면은 또 가열될까 봐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꿔요. 그렇죠? 근데 고용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치솟고 임금은 깎이고 그러면은 집에 밖에 나가서 루루레몬을 살 돈이 어딨어요.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 해석을 할 것이다. 자, 지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MI가 나오죠. 자, 보통 그냥 여기 아무것이 안 써 있으면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예요. ISM은 써 있어요. 그렇죠?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공공부문, 공무원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문조사기 때 설문지 돌리는 거야. 너 어떻게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이건 제조업이죠. 매뉴팩트. 제조업 현장에 있는 구매 공급 담당자한테 물어본 거야. 너 앞으로 경기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50이 넘으면은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50이 밑으면은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향후의 예상이 실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들의 예상. 예상인데 지금 언제부터 50이 됐습니까? 한 세 번째 전부터 지금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50이 넘고 있죠. 바로 직전에는 예상치 하회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50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50 밑이었거든요. 거의 다. 그렇죠? 예상치든 실제치든 다 50 밑이었어요. 이 코로나 때 이거 보세요. 코로나 때 이랬다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다시 뭔가 제조업에 있는 이 ISM에서 저기 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조사한 공공기관을 뺀 이 제조업 지수 여기에 물어봤더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ISM이죠. 자, ISM은 어때요? ISM은 50으로 넘어간 지가 지금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너무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도 되게 속으로 하고 잘 안 말해. 그렇죠? 안 좋아질 거라고 그냥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게 ISM은 조금씩 느리고 수치가 낮아요. 그렇죠? 저번에 50이 예상치였는데 49.2로 하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시장의 예상치는 50 정도 딱 반반이라고 생각했는데 49.2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것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너무 확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냥 예상치 부합이 제일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설 비용이죠. 컨스트럭션 스펜딩. 얼마나 이 비용이 들었는가? 저번 두 번 연속 예상치에 비해 낮게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보시면은 어떤 트렌드가 없죠? 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그 중요도도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에요.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중요 지표거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것도 뭐 예상치 부합 정도로 나오면 되겠죠.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뭐 비용이 쓰였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잡 오프닝입니다. 이제 구인 건수예요. 구인 광고 건수.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잡 오프닝이 여기 JO가 잡 오프닝이에요. 여기 뒤에는 이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인 공고수입니다. 구인 공고수가 바로 직전에는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구인 공고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지금 가장 뜨거웠던 거가 2023년도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네요. 2022년도였죠.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구인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새롭게 사람을 들여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완만하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락해도 안 되겠죠. 구인 공고 건수가 확 추락해버리면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 하해해버리면 이거 기업들이 어려워서 신규 채용 안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요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장의 주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보시면은 아까 전에 뭐 제조업 지수니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트렌드가 보이지 않죠. 물론 코로나라는 블랙스완 때는 확 보이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주문이라던가 건설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크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이것도 노란색인 겁니다. 트렌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영향이 많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분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달의 변동이거든요, 이게 매달. 매달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발표하기 때문에 짚어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빨간색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넌팜이니까 비농업이에요. 비농업 고용자, 비농업에서 얼마나 고용 수가 늘어났느냐. 19만 2천 건인데 이것도 지금 예상치 부합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저번에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상회했는데 이번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용이 아까 구인 공고 건수도 그런데 이것도 비농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구나. 왜 농업보다는 그렇죠? 농업은 뭐가 변동이 심하지 않잖아요. 비농업에서 얼마나 취업자 수가 늘었나 그 지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ISM 서비스업 PMI가 나오죠. 저번에도 예상치 비해 하이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비스업은 50이 넘으면 좋은 건데 똑같은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50이 넘으면 좋은 건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수치가 어떻습니까? 더 높죠? 52.8 대비해서 51.4로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긴 했으나 50이 넘어서서 계속 있죠, 여기. 그렇죠?
아까 제조업은 50m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추세고 서비스는 계속 50 이상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이끄는 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자신감이 제조업 종사자들의 자신감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씩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실업성 청구권 상당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하회해도 안 되고 너무 넘어서도 안 좋은 거죠. 실업성 청구 건수는 목요일마다 나오는데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이번에도 예상치 부합 정도 나오면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3분기 전인가요? 요런 식으로 3주 전인가요? 여기에 예상치보다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나와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많아? 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너무 힘드네 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나와도 안 된다. 항상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고요. 네,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너무 좋아져도 안 되고 너무 나빠져도 안 돼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농업 고용자 수입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갈게요. 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지금 3.9%예요. 실업률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확 치솟아서 4% 5%대로 다시 치솟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예, 루루레몬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요일 날 루루레몬 장후에 요 실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에 나와 있어요. 미국인들은 루루레몬 레깅스 살 돈 충분해. 바로 이번 주의 주제고요. 그래서 제 예상은 이겁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콧노래.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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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